오늘은 7일 2월 2023년 2월 7일 맞나? 네, 7일 아침 7시 반쯤 됐습니다. 한 40분쯤이고 학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확히는 학회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 튜토리얼 뭐 랩투어, 랩포럼 이런 것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달러인가가 추가적으로 내고 그런 랩투어나 튜토리얼을 신청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튜토리얼과 랩투어의 날입니다. 더 가려면 한 40분 정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8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7시 반에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계산책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쉑쉑버거를 사러 가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카메라가 문제인 건지, 메모리 카드가 문제인 건지, 영상 중간에 조각이 하나 손상됐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녹화가 끊기는 문제가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해결법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카드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우선은,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써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어제 쉑쉑버거를 사러 가면서 지나갔던 길들입니다. 어제 많이 안 추웠기 때문에 목도리를 안 하고 나왔는데 목도리를 하고 나올 걸 그랬습니다. 은근히 춥네요. 그리고 어제 쉑쉑버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첫날 먹었던 세븐일레븐 홀피자가 훨씬 맛있지 않았나. 가격은 햄버거 훨씬 비싼데. 쉑쉑버거에서 거의 30달러를 썼습니다. 한 25달러 정도. 한 3만 원이 조금 넘는데 혼자서 3만 원이면 좀 많이 쓴 거죠.
심지어 치킨도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때 세븐일레븐이 있다면 윙을 세븐일레븐에서 사와야겠습니다. 아니면 그 오는 길에 파이브가이즈 있으니까 거기서 아예 먹고 오거나. 건설 현장에 가는 직원들인가 봅니다. 안전모를 하나씩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블락에서 꺾어서 가야 합니다. 방금도 SD카드가 한번 멈췄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것 같은데,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오래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조만간 SD카드를 하나 사야 되나 봅니다. 이 길을 꽤 많이 직진해야 됩니다. 한 20분 정도.
쪽에 걸을 수 있긴 한데 공사 중이라 뒤돌아 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도로네요. 이리저리 많이 꼬여 있는 도로입니다. 사고도 종종 날 것 같이 생긴. 아까 있었던 위치에 비해서 건물도 상당히 높아지긴 했네요, 어느덧.
이 와와라는 곳에서 단내가 엄청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월터 이 컨벤션 센터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디가 있고요? 저기가 있던가 보네. 그러면 안녕. 점심을 먹으러 파이브 가이즈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먹고, 지금 학회장이 너무 추워서, 숙소로 가서 인터넷으로 들을까 고민을 겁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추운데, 건물이. 내일은 목도리를 가지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파이브 가이즈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어우, 추워. 배넌 스퀘어. 아니, 이쪽에, 여기 사는 인간들은 춥지도 않나.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우, 추워.
지도를 잘못 본게 아니면 슬슬 파이브가이즈가 보였어야 하는데 한 칸 더 가야 되나? 한칸더 가야 되네요. 민트코인 스토어. 민트코인은 뭐지? 완전 민트급 동전 파는 스토어인가 봅니다. 그렇네. 아따, 진짜 춥다, 와. 학회장이 너무 춥습니다. 어우, 에바, 진짜. 파이브가 이제 왔습니다. 여기서 배도 고프니까 점심을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이브가이즈는 땅콩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콩을 가져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중. 미국 친구들이 왜 살을 찌는지 알 수 있는데 주문한 건 치즈버거 하나, 토핑 다 올데레이, 그리고 레귤러 프라이랑 이거 소다, 탄산음료 저기 있는 거 저걸 하나 시킨 건데 프라이를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말이 돼? 어마어마한 양. 햄버거를 이렇게 빼고 나면 이만큼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 말이 돼? 땅콩도 무제야. 소다도 무제야. 사람들이 요 미국 사람들 살이 안 칠 수가 없어. 방금 어떤 백인이 와서 파이브가이즈에서 밥을 먹고 갔는데 햄버거 나오자마자 1분 만에 서가지고 처리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엄청 빨리 먹고 갔어요. 햄버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티 두 장, 토마토, 양상추, 피클, 나머지 소스들, 그리고 버섯. 추워서 숙소로 우선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질문은 아까 보니까 채팅으로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목도리를 꼭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내일은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더 가면 됩니다.
파이브 가이즈에서 시킨 그 감자튀김은 가방 안에 포장해 놨습니다. 그거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존스 홉킨스 대학인가 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겁니다. 네, 얼른 집에, 아니, 숙소에 들어가서 우선 학회 줌을 접속해 놓고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꺼졌네. 안녕. 숙소가 확실히 따뜻합니다.